소망
다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이를 찾는 간절함 이런 제목입니다. 아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 본문을 1, 2, 3부에는 하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다른데 부흥회로 가느라고 못 나눴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기회 있을 때 꼭 나누리라 그렇게 벼르고 벼렀던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삼류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저께 생일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아가서를 강의하셨길래 망정이지 제가 이걸로 만약에 누구한테 강연했으면 삼류 소설이 될 뻔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녀간의 아주 진한 사랑,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아가서이고 그 남녀간의 아주 육감적인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사실 극과 극은 만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가장 에로스적인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영적인 사랑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맹목적이고 계산이 안 되고 그야말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죠.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왜 손을 보는 짓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들은 눈꺼풀이 쓰였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제정신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파하면서도 또는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줄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싶고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고 싶은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모습의 한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순수함과 열정과 그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정말 찾고 찾는 간절한 모습,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편을 향한 간절한 찾는 마음, 그것이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도대체 어떤 찾아 헤매는 간절한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일어나는 가장 그 분명한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움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은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사랑에 빠졌을 때 잠을 자도 정신이 말짱하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죠. 밤을 하얗게 새우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침상에 누웠는데 마음은 사방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계속 그의 낮에 봤던 모습, 또 그의 말의 의미, 또 그의 글 속에 있는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침상에서 마음이 깨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잠을 설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죠. 그 중에 이제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새끼 낳고, 이건 이제 모든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어떤 욕구가 가장 강할까? 사실 가장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것이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문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문이 있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 2주 전인가 와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 직접 들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 열흘이고 며칠이고 잠을 안 재워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서 정말 강렬합니다. 얼마나 강렬한가를 저는 매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설마 나 표정과 내 상태를 아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참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보는 척만 하고 있는지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그 아름다운 자매가 눈이 흰자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나도 민망해서, 설교가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빨리 돌려요. 그래도 눈이 탁 마주치면 갑자기 이제 검은 동자가 돌아오면서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럼 잠이 깬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무한해 갖고 못 본 척하고 딴 데 가서 이제 딴 데를 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지나가다 딱 보면요, 또 그러고 있어요. 또 흰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눈 마주쳐 놓고 얼굴이 화들짝하게 놀라 놓고도 그걸 못 견딘다니까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요, 자기 이 눈꺼풀을 들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한번 가라앉기 시작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에 안 들려고, 아, 저 자매가 차량 기도를 했나 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 모양이 됐을까. 뭐, 그러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사랑에 빠지면요. 이 잠을 극복한다니까요. 사랑에 빠지면요. 밤새껏 카톡하고, 편지 쓰고, 전화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고, 말짱하게,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잠을 며칠 안 재워놔도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아주 뭐 말짱합니다. 그런데 레포트 쓸 때, 시험 공부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쓰면서 졸리는 사람 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연애 편지 쓰면서 좋은 경험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졸죠, 그거는. 사랑은요, 굉장히 강력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잠을 깨우는 거죠. 그런데 그 잠을 안 자면서까지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계속 떠오르는 모습, 그의 모습을 자꾸 찾는 나의 모습,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이 가장 지금 사랑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시편 63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시인은 나의 침상에서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를 기억하며. 자, 새벽에. 그럼 밤에 침상에서 주를 내 기억하면서 잠이 제대로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새벽같이 눈이 벌쩍 뜨여갖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 주님과 사랑에 빠진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 같아도 늘 말씀이 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주님 꿈에라도 나타나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보면은 이 잠재된 욕구의 분출이 꿈속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은 원형의 실현, 자기의 간절한 소원의 성취가 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뭐를 생각하느냐가 꿈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가장 막 은혜가 충만할 때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때 같아요. 저는 그때요. 꿈만 꿨다면은 저는 그냥 아주 특이하게도 목사가 돼 있는 꿈을 꿨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제가 한성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교문 앞에 제가 서갖고 꿈속에서 들어오는 애들한테 전부 다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를 주너라. 계속 세례를 줘. 그 들어오는 전교생에게 다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 저쪽에서 살려주세요 비명소리 나면 학생이 한 명이 마귀한테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쫙 날아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는 사탄 물러가라고 하고서 구해갖고 오는 그런 꿈을 자꾸 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꿈을 꾸는데 꼭 이 모양의 이런 예배당에서 굉장히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이런 곳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꾸는데 그때는 제가 다니던 우리 신촌 이 교회가 직사각형의 네모난 교회였거든요. 근데 꼭 이 모양의 이런 그 예배당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제가 예배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뭐 그런 꿈을 꿨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때 저는요, 꿈이 칼라인 걸 알았어요. 정말 찬란한 색깔의 너무너무 화려한 멋진 막 축복이 가득한 그런 꿈을 꿨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요새 꾸고 있나요? 여러분은 침상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밤을 설치면서 계속해서 젊음의 시절에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종종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무리들도 다 떠나보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수님은요, 밤새껏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기절해가지고 물결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잠기게 되는데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을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의 사랑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침상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잠이 드십니까? 무엇을 그리면서 잠이 드십니까? 꿈에서도 주님과 데이트하기를 바라요. 그런 젊은이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리고 잠을 설치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그분, 그렇게 밤늦게까지 생각해놓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만큼 그렇게 영혼이 깨어있는 그런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일을 찾는 이 특징에 보면은 찾아 헤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요, 대단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헤매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영선이라는 여학생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완전히 남자들만 있는 중학교에 가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동교동에 저 버스 정류장에 행여나 그녀가 나타날까 하고 수업 끝나고 거기 버스가 지나갔는데도 안 타고 혹시 또 학교 가는 길에도 이 버스가 지나도 혹시 이 정류장에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은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나기 위해서 시간이 낭비가 되고 몸은 피곤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열정이라는, 찾아 헤매이는 열정이라는 것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죠. 여자가 지금 솔로몬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어두운 밤길을 이 여인이 지금 자다 말고 일어나서 도저히 그리워하다가 그리워하다 안 되겠어서 사랑하는 일을 혹시 만날까 하고 밤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이 7, 8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왕이 행차를 할 때 한 60명의 최정예 호위병을
무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각기 칼을 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8절을 한번 보시죠. 근데 그 칼을 찬 이유가 뭔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냐. 자, 왜 칼을 찼다고요?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왕의 무사들도 밤이 두려워서, 밤길이 무서워서 칼을 차고 다니는데, 지금 이 여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요, 밤길에 그 여인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더구나 이 여자가요, 성 안을 파수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한테 만날 사람마다 붙잡고서 내 사랑하는 일을 혹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 지나가는 거 봤냐고 물어봐요. 부끄러운 것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두려움과 창피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극복이 되고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헤어진 연인을 찾는 한 그 은퇴한 교수가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교수님이 이분이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예전에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찾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은 언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1971년이네요. 언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발하러 갔다 이발소에 있는 이 여자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가장 귀한 친구로 지냈는데, 아마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을 지나가면서 스페인과 뭐 독일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4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저명한 교수가 도저히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녀와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그녀에게 쓴 편지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또 올려가지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찾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과연 결혼을 안 했을까? 만약 결혼을 했다면 또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올림으로써 명예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다 이런 사연을 올린 거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꿈속에서 당신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심상에서 늘 생각하고 그리운 거죠.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점, 무릎 꿇고 청혼하지 못한 것,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런 사연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사라지나 봐요. 그렇게 기어이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것,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요새 드라마 중에서 사랑한다, 은동아가 있나요? 맞나요? 금동인가 은동인가? 아, 여러분은 공부하고 성경 읽는 일하고 드라마 볼 시간이 없군요.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찾아 헤매는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잠처럼 어두운 우리 마음에 또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두려운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탄의 충동에 못 이겨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베들레헴 경내 두 살 아래로 아이를 다 몰살시킬 정도로 예수님을 사탄은 죽이기로 원하는 거죠. 그러한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 때 늘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엿보거늘. 근데 그 엿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나무에 매달고 그런데도 십자가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벌거벗겨진 채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정도까지 사랑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만번의 일이라도 그렇게 찾아가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참 이렇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겨나가는 거지만 이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그 열정이요. 그 밤에 그 왕이 자객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밤거리를 헤매면서 여인을 찾아온 이야기가 또 5장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거였습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술람미 여인보다도 더 초라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모습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 보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그런 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너희들을 찾을 때까지 찾고야 말겠다. 너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너 주위에 그 누군가는 너를 포기했고 너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너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를 찾을 수 있다면 벌거벗겨지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도 채찍질도 나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없다. 너를 찾는 것 그거 하나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이 열정, 반드시 찾고야만 하는 열정, 그 열정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에 대해서 그 찾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열정,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가 준비되고 아마 주님께서는 청년 여러분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꿈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포기한 것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부끄러움, 당했던 모든 수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수련회 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가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 만남을, 이 사랑의 교제를. 다시 말해서 흔들지 말고, 내 마음 흔들지도 말고 나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데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흔들 수 없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환상에서 깨지기 싫다. 여러분의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주님을 찾아 헤매는 간절함을 주님께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내가 주일날 전에 나오는 거 내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 메르스도 여러분을 못 막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 주님을 향한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결단을 하세요. 나는 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 그분을 찾아 헤매는 그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걸 오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자 직장생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또 몇몇 청년들 보면요, 새벽 예배 나와서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응답 받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셔서 위대하게 하실까. 저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그 젊은 시절에 잠 더 자고 싶고 얼마나 피곤했어요. 요새 전부 다 밤늦게까지 야행성들인데 젊은이가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꼭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내가 찾고 헤매이는 그것을 절대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고 깨우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샘모임 같은 거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주님을 깊이 찾아가는 이러한 모임들은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샘모임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깊이 함께 만나는 귀한 교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정말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상대편을 높이는 정성이에요. 위용을 갖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 정성. 다시 말해서요, 내가 누구를 지금 만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를 만남으로써 그는 얼마나 행복해지고 위대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바보들 보면요, 만나는 게 목적이야, 만나놓고 욕만 먹고 실망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찾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 내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고 간절히 찾아서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위대해지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집착이 아니고 사랑일 때 이게 가능하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을 보면 알아요.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왕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올 때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6절부터 11절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의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이 지금 누구 만나러 가죠? 술람의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술람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솔로몬 왕이 지금 어떻게 격식을 차리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온갖 향을 뿌리고 최고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장 멋진 왕궁에 있는 최고의 가마를 준비하고 금과 은으로 아주 도배를 해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대관식을 했던 최고의 많은 왕관인데 그중에 최고의 왕관을 쓰고 그녀를 만나러 가요. 술람의 여인이 시바의 여왕입니까? 지금 시골에서요 포도 농사 짓고 있다가 또 오빠들한테 미움받아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천덕꾸러기로 새까맣게 햇볕에 기울려서 못난 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요 마치 외국의 유명한 왕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거의 완벽한 모든 위용을 갖추고 만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이럴까요? 아니 시골 아낙네 하나 만나러 가는데 왕이요 그냥 대강 가도 빛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왕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녀를 초라한 그녀를 만나러 가면서 최선을 다했을까요? 최고의 권위를 갖췄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녀를 몇 번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들한테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시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봐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감히 니네들이 이렇게 무시해? 그녀가 얼마나 내게 의미 있고 귀중한 존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요 왕이요 특별 행차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솔로몬 왕이 가장 영광스럽게 위엄을 갖추고 그녀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시골의 초라한 그런 아낙네 불가인 줄 알았더니 왕이 가장 존경어린 마음으로 아주 특별 대우를 하는 존귀한 여인이었구나. 이거를 마을 사람들이 알고요. 이 이후부터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하고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에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만남으로써 그를 위대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존귀해지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죠. 자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인격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갖춘 것 하나 없으면서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나 호강하겠다는 건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위용을 갖추세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람이 되셔야죠. 어우, 나 저 사람 굉장한 줄 봤더니 저런 사람하고 사귀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은 만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삶이 완성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자기 집착과 다른 점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그 주님의 특징이 그런 거였어요. 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니시는 동안에 늘 가까이 했던 사람들 보면 어부들,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진리의 사람이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러워하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천하고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천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받으면 존귀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간절히 찾아 헤맨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편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존귀해졌다면 재림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인의 몸으로 몸속에 들어갔다가 아기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되고 위대해졌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듯이 온 천하를 심판하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홀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잘 보일 걸.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역사의 주권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몰라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한 생애였는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기름 넣어주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기름을 넣으면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생긴 게 나를 알 수 있는 외모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머리를 탁 밀었는데, 하얗게 밀었는데 위만 뾰족하게 남겼는데 노란 색깔 머리가 돼 있어요. 만화책에 나오는 악당들의 모습이나 뭐 이상한 그 화성인 같은 모습이나 뭐 이런, 키는 뻣쩍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나를 안다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냐, 신천교에 다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요새 목사님 말씀 좋으시대요 그러는 거. 쟤도 말씀을 들을 줄 아는가 보다 이런 생각. 그래 반갑다고. 그럼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나 아는 척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더라도 아주 주유소요. 맞다 주유소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서, 근데 너 왜 주유소에서 일하냐, 어떤 일하고 있냐 이랬더니, 저요 저 꿈이요, 백댄서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일하냐, 춤춰야지. 아, 제가 춤추는 학원을 가려면요, 한 6개월 일을 해야 학원비 이제 몇 달치를 벌 수가 있으니까, 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 이제, 아, 학원비를 마련한 다음에, 좀 열심히 이제 학원에 가서 춤을 배우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일상이 다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변화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아주 춤에 은사가 있으니까, 아,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잘 이제 좀 키우려고 우리 교회 청년 선배 중에, 한 명이, 너 공부해야 된다. 너 지금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힘드니까 너 공부 좀 하라고 학원비를 대주면서 이제 공부를 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해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선교팀에 이제 집어넣은 거라서. 거기 가면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은 여러 가지 춤 같은 거를 이제 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팀을 맡긴 거예요. 춤추는 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학원에서 배운 거를 열심히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춤을 이제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보니까요, 완전히 애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흑인 중고등학교 같은데 그냥 다짜고짜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한국 무용이랑 여러 가지 보여주겠습니다. 한우선생님 뭐 부처치면 보여주니까 뭐 흑인 고등학생 애들이요. 그냥 점심시간에 가득 모여가지고 뭐 새까맣죠, 뭐. 전체가. 그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부채춤과 사물놀이와 이제 춤을 보여주는데요. 춤추는 모습을 보고서 애들이, 흑인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쫓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고 난리가 나요. 한류 스타가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그 자기의 존엄성을 느끼는,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스타 대우를 받는 거예요. 흑인 애들한테. 그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얘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제 와서, 굉장히 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 안에 이제 춤춘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월십팀 만들어서 요즘 춤춘 애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그런데 연습을 갖다가 토요일마다 하니까, 그걸 이제 그 계속 안 먹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만들어가니까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갖고 유튜브에 또 올렸는데, 그 유튜브에 올려진 것들이 이제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졌나 봐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춤추는 사람들이나 이런 월십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성교를 갔더니 군인들이요, 막 이제 자네들은 이제 군인 찬양팀이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그 팀이 이 팀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놀라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이 친구가 검정고시를 고등학교를 이제 패스를 하고 또 그 선배가 우리 교회 또 수학이랑 잘 어울리는 청년까지 붙여줘가지고 또 공부를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대학교를 가라. 이 친구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쓰는 일을 하는데 대학교 갈 생각도 안 한 거죠. 너 하나님 영광에서 대학교 시험을 봐라.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뭐. 이 친구한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 기적 같죠. 중학교만 나온 친구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다 통과하고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아주 유명한 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한 장로님이 그 아이 합격만 하면 전액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전액 장학금 다 대줬죠. 이 친구는 계속 기적의 연속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새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왜 그랬더니 그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인터넷 회사에서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기 때문에 계약을 맺자고.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걸 해서 좀 계약을 좀 맺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아이의 삶이 춤을 추는 이유가 있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요. 뭐 표정도 바뀌고 머리 색깔도 바뀌고 그 모든 것이 존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대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위엄과 권위를 입혀주시고 계속해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나갔던 삶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착하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리어카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뭐 종이 죽고 이런 할머니를 막 도와주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부잣집인 거예요. 근데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종이를 했는데 이 청년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할머니 불쌍하다 밀어주니까 할머니가 너는 뭐 하는 애냐? 그냥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어 그러냐?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살래? 가보니까는 집이 있는 아주 부잣집 할머니다. 그 할머니랑 같이 지내게 돼요. 그래서 공짜로 이게 집이 마련됐는데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할머니와 재밌게 지내는데 어느 날 학원을 갔다 오니까 도둑을 맞은 거예요. 거기 많은 이제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그 집안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서 이 도둑놈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당장에 나가라고 막 내팽개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가난함과 또 그 이상한 머리 색깔과 이런 옷 스타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를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그 청년보다 나아요. 이 청년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어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농어촌 선교를 계속 같이 다니고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몇 달 전에는 농어촌 선교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할머니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인데 다른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데 농어촌 선교에서 훈련을 바꿔서 그 할머니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접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예수 믿는다고 자기 맨날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무서운 할머니였거든.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농어촌 선교 갔다 온 뒤에 불과 한 달이 안 됐을 때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놀라워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틀림없어요. 제가요, 농어촌 선교 갔다 와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 할머니 구원해야겠다고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한 다음에 시골을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막 화를 냈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저한테 한 10번 이상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을 전했대요. 그때 참 기적처럼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해서 교회 이야기만 끝내면 막 때리고 막 화를 냈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무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나 필체나 이게 너무 문학적인 그 섬세함이 느껴지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어떤 뭐 국문학을 나온 소설가의 글보다도 진실하면서도 표현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과 그의 영성과 그의 인격과 이 모든 것을 고결하게 만들어가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분의 위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온통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고결한 여자가 됐는지. 옷값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길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꼭 기억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첫 모습을 그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사도로 삼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피해도 주님의 추적을 피할 길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어도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막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주님에게 한번 쏟아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나요? 다윗처럼 아버지에게 버림받아도 내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기어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큰 변화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결단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열정, 잠을 이기면서까지 지쳐하지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새벽같이 깨어서 또 생각했던 그 사랑, 이제는 주님에게 그 사랑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온 사탄의 공격과 멸시천대와 조롱과 십자가와 채찍질, 죽음까지 돌파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유용을 갖추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위대한 자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의 멸시하는 손길과 눈길 앞 그 부끄럽게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한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겁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내팽개치는 버림받는 아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나오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내 속에 불릴듯 일어나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며 죄전으로 달려오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심령 되게 해주옵소서. 같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젊은이들이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허망한 사랑을 강구하다 상처받은 이들마다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용을 갖추고 다가온 주님의 사랑 앞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역사가 있다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용기를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이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용기를 얻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